뉴욕 3선 거구에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톰 수오지 전 하원 의원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어제 하원에서 가결됐습니다. 고향이라는 힘을 등에 업고도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는 니키 헤일리 전 주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큰 격차로 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타운의회가 데이빗 로렌조 행정관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 규모는 9천억 달러를 넘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어제 뉴욕 3선 거구에서는 조지 센토스 전 하원 의원의 축출로 보궐선거가 치러졌죠. 민주당 소속 톰 수오지 전 하원 의원이 공화당의 메이지 필립 후보를 꺾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어제 치러진 뉴욕 3선 거구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의 톰 수오지 전 의원은 총 9만 1230표, 53.9%의 득표율로 승리를 확정 지었습니다. 공화당의 메이지 필립 후보는 7만 8161표, 46.1%를 얻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조지 센토스 전 하원 의원의 축출로 인해 실시됐는데 센토스 전 의원은 허위 이력과 선거 자금법 위반 문제로 지난해 12월 의회에서 제명됐습니다. 한편 온건파로 분류되는 수오지 전 의원은 이 지역에서 2016년부터 3선 하원 의원을 지냈고 2022년에는 뉴욕 주지사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했습니다. 그의 자리는 이후 센토스가 차지했었습니다. 때문에 수오지 의원의 이번 승리는 그가 유권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음을 보여줬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센토스 전 의원 지역구를 뺏긴 필립 후보의 패배를 두고 매우 어리석은 여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승리로 민주당은 하원에서 의석 한 석을 추가해 총 213석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공화당 219석과의 의석 차이는 불과 6석으로 좁혀졌습니다. 오늘 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재장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입니다. 이번 보궐선거가 11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지역 유권자들의 민심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어제 하원에서 가결됐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1876년 이후 하원에서 탄핵된 첫 강류가 됐습니다. 정치매체 더 힐과 폴리티코 등 보도에 따르면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의 탄핵에 대한 이번 투표는 찬성 214표, 반대 213표로 매우 근소한 차이로 결정됐습니다. 이로써 마요르카스 장관은 1876년 이후 하원에서 탄핵된 첫 강류가 됐습니다. 지난 6일에도 마요르카스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표결에 붙여졌지만 당시에는 공화당 내부에서 3명의 이탈표가 나오며 찬성 214표, 반대 216표로 부결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투표에서는 암 치료를 받고 있던 공화당 하원 2인자인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 원내대표의 복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스컬리스 원내대표가 탄핵안에 가세하면서 가까스로 가결된 겁니다. 공화당은 마요르카스 장관이 이민법을 위반하고 공공의 신뢰를 저버려 전례 없는 국경 위기를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을 추진해왔습니다. 이제 마요르카스 장관의 해임 여부는 탄핵 심판권을 가진 상원에 달려있지만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마이크 준슨 하원의장은 표결 후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는 탄핵할 사유가 있고 의회는 그렇게 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반면 백악관과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의 이번 탄핵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역사는 공화당 하원 의원들의 노골적인 위헌적 당파 행위를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번 결정에 대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치러질 공화당 예비선거를 열흘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키 헤일리 전 주지사는 고향이라는 힘을 등에 업고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큰 격차로 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CBS와 유고부가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공화당 등록 유권자 1,483명 가운데 65%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할 의향을 밝혔습니다. 헤일리 전 주지사의 30% 지지율을 크게 앞지른 수치입니다.
헤일리 전 주지사가 사우스 캐롤라이나 출신이라는 점은 유권자들의 투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대다수인 75%가 이 점이 표심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과 헤일리 전 주지사의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에서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82%, 헤일리 전 주지사는 60%의 긍정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선거에서 승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유권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현 대통령을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봤습니다. 응답자의 89%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길 것이라고 응답했고 헤일리 전 주지사에 대해선 75%만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공화당 유권자들이 전국적인 이슈와 대통령직 수행 능력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와 국경 문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은 그의 정책과 리더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즈 파크 타운의회가 데이빗 로렌조 행정관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그동안 타운의 실질적인 권력자로 평가를 받아왔지만 각종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아온 결과입니다.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은 어제 오후 스페셜 미팅을 개최하고 데이빗 로렌조 행정관에 대한 해임 처분을 통과시켰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스테파니장, 원유봉, 민석준, 이상희 의원 등 4명의 시의원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제이슨 킴, 마이클 비에트리 의원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서부터 계속 언급되었던 그냥 이 시청에 관련한 모든 행정 부분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뭐 있지만 그래도 이 financially 이제 돈적인 문제 그리고 행정법 절차에 대한 문제 이런 거 부분에서 여러 가지가 조금 조합이 돼서 최종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해임 처분이 결정된 데이빗 로렌조 행정관은 지난 2008년부터 타운 행정관으로 근무해 왔으며 민주당이 주도해온 타운의 민주당 클럽까지 이끌고 있어 타운의 실질적인 실력자로 평가받아왔습니다. 로렌조 행정관은 수년 전부터 타운의 한인 정치인이 늘어나고 타운 개혁을 요구하는 한인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입지가 좁아졌습니다. 더구나 2020년 주정부 감사 보고서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되고 급기야 지난해 11월 타운 의회는 로렌조 행정관에 대해 유급 정직 처분을 내리고 비위 행위를 조사해 왔습니다. 펠팍타운은 공석이 된 행정관 자리는 당장 채우지 않고 시장과 시의원이 분야별로 맡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임이 결정된 로렌조 행정관은 이미 지난해 정직 처분 당시 법적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앞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펠팍타운의 정치권의 행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가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대대적인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캐시오컬 뉴욕 주지사가 뉴욕주 전역의 방과 후 프로그램에 1억 달러를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일 캐시오컬 뉴욕 주지사는 뉴욕주 전역의 방과 후 프로그램에 1억 달러를 투입하고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1,770만 달러가 증가한 액수입니다. 이번 보조금은 주로 뉴욕주가 새롭게 시작하는 립스 프로그램에 쓸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어드밴티지와 엠파이어 스테이트 방과 후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간소화해서 제공업체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억 달러 중 약 9,750만 달러는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광범위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용되고 나머지 225만 달러는 방과 후 청소년 개발 기회 제공을 위한 시범 프로그램 운영과 제공업체 지원에 할당됩니다. 이런 투자는 다음 학년도 개학 시기인 9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보조금 투입 계획은 오는 4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번 보조금 투입은 학생들에게 더 많은 학습 및 풍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방과 후 시간을 보다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가 새롭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뉴욕 커뮤니티 뱅크 오브의 주가 급락 사태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미국 모기지 은행협회에 따르면 상업용 및 다가구 주택 부동산 관련 채무 잔액 가운데 약 20%인 9,290억 달러의 만기가 연내 돌아올 예정입니다.
이는 이전 추정치보다 40%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트랩은 향후 2년간 만기가 도래하는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 규모가 1조 달러 이상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는 부분은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부실 가능성입니다.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리얼레셋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858억 달러가량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이미 부실 상태에 있고 2,346억 달러는 부실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또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기준금리 인상 이전인 2022년 초 고점 대비 21% 하락했고 사무용 건물 가격은 무려 35%나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런 가격 하락은 투자자들과 대출기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MBA의 상업용 부동산 리서치 부문장 제이미 오드웰은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인상 종료를 시사한 만큼 올해는 더 많은 계약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스탠다드 차타드의 고위 관계자들은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금융권 전반에 시스템적 위험을 초래하진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손실이 있고 이미 손실이 나고 있다면서도 모든 것이 다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고차 가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2% 하락했습니다. 콕스 오토모티브가 발표한 만하임 중고차 가치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중고차 가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2% 하락했습니다. 2022년 1월에 최고치 이후 20.8%나 떨어진 수치로 중고차 시장에 상당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그먼트별로 보면 전기차가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였고 소형차와 중형차도 각각 13.2%, 10.9%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픽업트럭, 럭셔리, SUV 등 다른 카테고리에서도 가격 하락이 있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발표된 가솔린 차량의 중고차 가치도 전년 대비 9.3% 하락했는데 전기차의 가격 하락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도매가의 하락이 중고차 소매 판매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지난달 소매 판매가는 전달 대비 5% 증가했습니다. 중고차 거래 추적 업체 V오토에 따르면 지난달 소매 판매는 전달보다 5% 증가했고 평균 리스팅 가격도 최근 4주 동안 2.9% 내렸습니다. 중고차의 소매 공급량은 지난달 53일분치를 나타내 전달 58일치분보다 감소했습니다. 이런 시장의 변화에 대해 콕스 오토모티브의 제레미 롭 수석 디렉터는 세금 환급 시즌을 맞아 중고차 도매 시장에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올해는 보다 정상적인 시장 트렌드를 예상했습니다. JD 파워의 조너선 뱅크스 부사장은 중고차 가격이 올해 지난해보다 5.7% 더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다수의 소비자들은 여전히 경제성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리건주에서 반려 고양이를 통한 림프절 패스트 감염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오리건주 대슈츠 카운티 보건 담당자가 발표한 성명에서 반려 고양이로부터 인간에게 전파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패스트 감염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보건국 담당자는 주민 반려동물과 밀접하게 접촉한 모든 이들에게 연락했고 예방을 위한 약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림프절 패스트는 개보다는 고양이에게서 인간으로 훨씬 더 쉽게 전염될 수 있으며 보건당국은 가능하다면 반려묘가 설치류를 사냥하는 것을 막도록 조언했습니다. 오리건주에서는 패스트 감염이 드물게 발생하며 2015년이 마지막 발병 사례였습니다. 다만 감염자는 초기 단계에서 치료를 받아 지역사회에 추가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고 추가 전염 사례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패스트에 감염된 동물이나 벼룩에 노출되면 사람은 최대 8일 후 발열, 메스꺼움, 오한, 근육통, 무기력 등의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조기에 진단하지 않으면 혈류 감염으로 인한 폐혈성 패스트나 폐 패스트로 진행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증상은 훨씬 심각해집니다. 패스트는 역사적으로 인류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친 전염병 중 하나지만 현재는 항생제를 사용해 쉽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전염병 전문가 하리시 무르자니 박사는 지금은 다른 시대라며 항생제로 인한 효과적인 치료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과 쿠바는 오늘 뉴욕에서 양국 유엔 대표부가 외교 공한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쿠바는 한국의 193번째 수교국이 됐습니다.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한 미 수교국이었던 쿠바와의 수교는 한국의 외교 지평 확대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공산주의 국가 쿠바는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며 한국과는 공식 수교 관계를 맺은 적이 없습니다. 현재 쿠바에는 일제강점기 시기에 이주한 한인 후손 1,100여 명이 거주 중입니다. 외교부는 쿠바와의 수교를 통해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및 한국 기업 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 실질 협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SAT 주관사 칼리지 보드에 따르면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SAT부터 미국 내 모든 응시자는 디지털 방식으로 개편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응시생들은 노트북이나 태블릿 PC 등을 이용해 지정된 시험장에서 감독관의 참관하에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시험 방식 변경은 지난 2022년 6월 칼리지 보드가 연필로 답안지를 채우는 방식을 없애고 디지털 방식으로 SAT를 전면 변경한다고 발표하면서 예고된 바 있습니다. 새로운 디지털 방식의 SAT는 시험 시간이 종전의 3시간에서 2시간으로 짧아지는 등 시험 형태가 크게 변경됐습니다. 읽기 시험의 경우 지문 길이가 종전보다 줄었고 수학 시험은 계산기 사용이 허용됐습니다. 성적 통보도 며칠 안에 이루어지는 등 대폭 빨라졌습니다. 앞으로 뉴욕시 식당에서는 실내뿐만 아니라 야외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12일 현재 시행 중인 일반 담배 흡연 및 전자담배 사용 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보건국이 공지한 개정안에 따르면 식당의 야외 식사 공간에서 담배 흡연과 전자담배 흡연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시 보건국은 식당에서는 어느 곳이든 일반 담배 및 전자담배 흡연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곧바로 현 규정에 대한 개정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청회는 3월 14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온라인과 전화로 동시 실시됩니다. 현 규정은 식당 야외 식사 공간에서의 일반 담배 흡연 및 전자담배 사용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2월 29일부터 3월 9일까지 신청사 극장에서 개원기념 한국영화 상영회를 개최합니다. 상영작은 최근 국제영화제 시상식에서 조명받은 한국영화 6편입니다. 개막작은 지난달 제96회 아카데미상 각본상 작품상 후보로 선정된 셀린송 감독의 페스트 라이브즈로 2월 29일 오후 7시에 상영됩니다. 이어 3월 1일 오후 7시 콘크리트 유토피아, 2일 오후 3시 30분 헤어질 결심, 7일 오후 7시 모가디쇼, 8일 오후 7시 기생충, 8일 오후 3시 30분 미나리가 상영됩니다. 김천수 문화원장은 우수 작품들을 짚어볼 수 있는 특별 상영회라며 새 문화원 극장이 우수한 한국 영화를 제공하는 뉴욕의 K-시네마 허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영회는 문화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할 경우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 저녁에는 때때로 눈이나 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6도, 섭씨 2도, 밤 최저 기온은 35도, 섭씨 1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겠지만 밤 늦게는 눈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요일은 흐린 가운데 오전 한때 눈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 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